과연 내일도 시장이 이런 모습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어제부터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탄력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단기적인 모습일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한 좀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좀 FOMC 의사록 그 연준 의원들의 좀 발언이 좀 엇갈렸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재차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난달 이제 26일 정도 경까지 이제 지난달 수준으로 좀 재차 이제 회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특히나 이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일제히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또 긴축에 대한 그런 영향, 즉 이제 매크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네. 개막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특히나 이제 매크로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시장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 개막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또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고 관련해서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를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 좀 반발 매수세 성격에 그냥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도 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3분기 그러한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이러한 실적 주 쪽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지차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주목받고 있는 이런 방산 업종, 방산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분쟁과 함께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국내 이제 방산주들이 재차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쟁 당일날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참 이제 재차 이제 좀 주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이제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상반기 또 수주했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실적에 잡히는 그런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수주 잔고를 또 눈여겨보시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방산물자 생산 확보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또 유일한 국가가 이제 국내 기업들, 방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그 고조와 더불어서 이러한 K 방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재차 또 수주장고를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발 이 무력 분쟁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정학적 이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방산주들을 저희가 실적주로서도 또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뭘 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주 가운데 한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요. 네, 바로 이제 현대 로템. 오늘 좀 골라왔습니다. 즉 이제 방산주 이런 모멘텀도 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기 어닝 모멘텀도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 이후에 그런 상승분을 재차 다 반납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20% 이상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기존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K2 전차 수출 증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양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전차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K2 인도가 지금 올해 이제 18대가 이제 인도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56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96대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도 이제 2차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동발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 부분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산 외에도 기존에 이제 레일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호주와 대규모 이런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을 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방산 부분 쪽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러한 효율화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방산 부분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꾸준한 좀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철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데요. 가격은 최근에 많이 진짜 조정을 받았네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지난 한 6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방산주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시장에 소외를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뭐 PR 한 10배 정도 수준까지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 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28,500원 선에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이제 크게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6,0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 저희가 내일 시초가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용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과장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